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의미로 제가 오늘 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래도 해야 될것 같으세요. 잠시 저와 함께 1996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리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가 내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는 이미 가을도 멀리 지나가 버리고 난 후야 내가 장식하고 싶던 아름다운 추억 너와 함께 보내려던 이 겨울을 그냥 너를 위해 샀던 선물들과 함께 모두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 힘드네요. 숨이 상당히 찹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살면서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순간에는 너무 설레이고 좋아해서 100일 같은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날에 선물들을 사주게 됩니다. 하지만 노래 가사처럼 헤어지는 순간 의미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후회할 거 알면서도 선물을 사신다면 되도록이면 커플링을 사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헤어지고 전 여친 커플링을 소중하게 보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차라리 커플 시계를 구입하시면 헤어지더라도 각자 자기 시계를 뭐 계속 차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기별 커플 시계 추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생 커플입니다. 남자들이 이성의 눈을 뜨는 나이가 보통 고등학생이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일단 남녀공학 학교나 뭐 학원, 동네에서 여자친구를 만들게 됩니다. 본인들이 다 큰 성인인 줄 착각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굳이 기념일 선물을 구입한다면 우선 필요 예산은 15만원입니다. 카시오 힐센 헐스라는 커플 시계 라인입니다. 애초부터 남성 여성용 두 개 시계를 묶어서 판매를 하고요. 외국 이베이나 아마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시오 힐스 앤 헐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냥 귀찮은 분들은 국내 인터넷에 카시오 커플 시계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두 개의 시계를 합쳐서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2-3만원짜리 시계로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물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지인 부부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추천드리는 모델은 MTP, LTP, V001L 모델과 V001GL 모델입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가격은 비밀로 하고 5만원 주고 카시오 커플 시계 사고 남은 10만원으로 부모님 모시고 외식하면서 지금은 아들이 이거밖에 못 사드리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꼭 효도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비싼 커플링 사는 것보다 나중에 덜 후회합니다. 저 믿으세요. 두 번째는 대학생 커플입니다. 진짜 성인이 된 것 같아 성숙한 연애를 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이성 친구의 눈이 멀어 막 결혼까지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 막 차이면 상처받고 막 그럴 나이죠. 사귀다가 군대를 갔는데 상병 때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아 아무 죄 없는 공중전화 박스 막 때려 부시고 뭐 그렇게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역시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인 선물을 구입한다면 이번 필요 예산은 50만원입니다. 비싼 시계는 필요 없고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스카겐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시계 두 개 구입을 합쳐도 2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패션 시계보다 디자인적으로 훌륭합니다. 커플 시계 사고 남는 30만원으로 아버지께 세이코 커츠 시계 15만원, 어머니께는 구두 15만원 사드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멘트는 아까와 동일하게 나중에 꼭 성공해서 효도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덜 후회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인 입사 초기 커플입니다. 열심히 취업난을 뚫고 어렵게 입사를 하게 되면 보통 100만원 이상 혹은 많이 버시는 분들은 200만원 이상 한 달에 월급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고려하고 가장 성숙한 연애를 하는 시기인데 역시 기념일 선물에 큰 돈을 쓰시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리고 싶지만 굳이 구입하신다면 이번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프레드릭 컨스턴트 슬림라인 쿼츠 FC235 M4S5 모델과 여성용인 235M1S4입니다. 프레디 콘스탄트 시계가 최근 좀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도 5mm 정도의 상당히 얇은 두께에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 검색해보시면 커플 시계 두 개를 10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며 남은 100만원으로 뭐 부모님 어디 동남아라도 두 분 여행 보내드리시면 됩니다.
멘트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아시죠. 네 번째는 결혼을 앞둔 커플입니다. 뭐 당연히 예물시계입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기준의 제 의견입니다. 1년 뒤나 2년 뒤에는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의 경제적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가격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그러니까 시계 두 개를 다 사는 총 예산이죠. 300만원 이하. 네, 커플 예물시계로는 해밀턴 볼튼을 추천드립니다. 유명 모델은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디자인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까르띠에와 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는 가장 큰 기계식 모델을 추천드리고 여성용은 스몰 세컨즈가 있는 쿼츠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총 예산이 1000만원 이하라면 론진 마스터 컬렉션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남성용은 L2.673.4 문페이지 모델, 여성용은 L2.257.4 일반 기본 오토매틱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치스럽지 않고 차분하며 뭔가 좀 지적인 느낌을 주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물시계로 뭔가 남들에게 다 하는 그런 뻔한 느낌이 아닌 것도 장점입니다. 실제 700만원 정도면 커플로 두 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디테일은 이 다음 리뷰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까르띠에 탱크 솔로 모델들도 추천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 취향인데 컴플리케이션 느낌의 클래식 시계를 원하시면 마스터 컬렉션, 좀 심플하지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시계를 원하시면 탱크 솔로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인기 라인들은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뭐 두 개를 기준으로 아마 1000만원이 넘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예산에 제한이 없는 경우, 부럽습니다. 예, 뭐 그래도 최소 2000만원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 영역부터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뻔하지 않는 저의 추천은 예거 루크트르의 리벨소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제가 와이프와 커플로 구입을 하고 싶은 시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면 케이스 로테이션이 이렇게 가능해서 뒷면에 뭐 연인의 이름을 새겨놓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레이저 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골드 케이스의 가죽 스트랩, 검정 가죽 스트랩 모델을 추천드리며 여성분은 스몰, 남성분은 미디움이나 라지 사이즈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디자인의 시계들은 약간 작은 사이즈가 더 이쁘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예산 2000만원 이상이라면 대부분 결혼을 앞둔 커플들은 남자의 경우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여성은 데이저스트 모델을 예물시계로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장에서 리테일가로 구매가 만약 가능하시다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미있는 예물시계를 굳이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구입하시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성용으로는 하이엔드 추천 시계들이 많은데 이게 남녀가 동시에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훌륭한 커플 시계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별로 유익하지 않은 지루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